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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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튜브. 안녕하세요, 트래퍼 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이드 전설 능력 중 트랩 소다라는 정말 안 좋아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비전 3가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쓰는 걸 한번 봤는데 정말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항상 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을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랩 소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롱. 구독. 일단 전 트랩 소다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끌리는 걸로 고르겠습니다. 일단은 체력 단련을 먼저 골라주고 앞으로 달려주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다음 작업대로 왔는데 정말 저한테 필요없는 능력들만 떴습니다. 고를 건 응급처치 숙련밖에 없으니 골라주겠습니다. 보스전으로 넘어와서 빠르게 보스를 잡아주고 능력을 선택하러 가주겠습니다. 트랩 소다를 골라주고 다른 능력들도 골라주죠. 여기서 한 잔 더를 골라주고 세컨드 찬스를 골라주겠습니다. 세컨드 찬스가 트랩 소다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3라운드 보스전에서만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알아서 터질 때만 발동이 돼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3라운드 딱 하나를 위해서 골라주긴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오고 작업대로 와서 사이즈 업을 골라줍니다. 이제 앞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똥 하나 싸주고 앞으로 가주죠. 자연스럽게 글리치 독을 올려주는 겁니다. 뒤쪽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앞으로 가주겠습니다. 여기 글리치 독도 당연히 올려주고 능력을 골라주죠. 저는 한 잔 더를 골라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달려주고 중간 부분에서 잡아주겠습니다. 다 잡았다면 능력을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공격력을 골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쿨타임도 괜찮았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 보스전으로 와서 보스를 잡아주겠습니다. 파멘도 있어서 그냥 제자리에서 공격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공격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편했습니다. 보스를 클리어하고 능력 선택 스테이지로 와서 능력들을 골라주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와서 사이즈 업을 골라주고 앞으로 가주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얘는 벽을 못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딜을 보려고 혼자 벽을 부숴봤는데 상당히 약하기까지 하네요. 다음 작업대로 와서 보스전에서 딜을 더 많이 넣기 위해 세컨드 찬스 전설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서 거품을 골라줍니다. 이제 보스전으로 가서 딜을 넣어보겠습니다. 3라운드 보스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터뜨리지 못하고 알아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이 뭔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는 여기서만 쓸모가 있죠. 원래는 바로바로 다 터뜨려서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쪽만 싸고 댕기는 것 같네요. 뭔가 저는 그냥 똥만 싼 것 같은데 보스를 클리어했습니다. 정확한 제 딜을 모르지만 그래도 1인분은 할 것 같네요. 능력 선택 스테이지로 와서 능력들을 골라주겠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능력들이 잔뜩 떴는데 그냥 골라주겠습니다. 보스전으로 넘어와서 공격을 해보죠. 구독. 보스전에서 느낀 건데 쿨타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 딱히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딱히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능력도 제대로 못 고른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판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쿨감을 목표로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죠? 쿨감을 고르면 이게 엄청 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1라운드에서 바로 쿨감을 골라주고 또 쿨감을 골라주고 보스를 클리어하고 능력 선택 스테이지로 와서 트랩 소다를 골라주고 쿨감과 쿨감을 골라줍니다. 이번 판 정말 신기한 게 쿨감을 목표로 잡고 게임하니까 이렇게 쿨감이 정말 잘 떠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엄청 강해진 트랩 소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와서 크확을 골라주고 앞으로 가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프리패스로 지나가지고 능력을 골라줍니다. 설마 했는데 한 잔 더가 나와주네요. 덕분에 더 빨리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달려서 죽어주고 능력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방금 체력이 없어서 한 번에 죽었으니 체력을 올려줍니다. 이제 글리치독한테 와서 딜을 테스트해보죠. 뭔가 강하지 않은 기분은 그냥 기분 탓일까요? 보스전으로 와서 보스한테도 딜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파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청 약한 기분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아주고 능력을 선택하러 가줍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능력이 생각보다 잘 떠주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와서 또 쿨감을 골라주고 앞으로 가주겠습니다. 근데 3라운드에서는 쿨감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쿨감 능력을 고르고 거품을 고르고 보스전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잡몹이 나오자마자 죽더라고요. 쓸모없지만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스전으로 가서 쿨감이 왜 안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설치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설치 최대 개수를 넘어가면 이렇게 처음에 설치했던 트랩은 그냥 증발하고 새로운 트랩이 생성됩니다. 원래는 바로바로 터지고 새로운 트랩을 생성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쿨타임이 돌 때마다 막 설치하면 안 되고 처음에 설치했던 트랩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트랩 쏘다는 3라운드에서 정말 똥을 싸는 직업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클리어하고 능력을 선택하러 왔습니다. 능력이나 골라주도록 하죠. 능력을 골랐으니 이제 기대되는 보스전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보스전으로 와서 쿨감 말렙인 트랩소다로 공격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격 속도는 저번 판에 비하면 2배 정도 빠른 것 같네요. 근데 그냥 빠르기만 하고 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트랩소다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뭔가 그렇게 좋은 기분은 들지 않네요. 공격력을 올려도 쿨감을 올려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랩소다를 해보셨나요?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